다음으로 볼 정치 전형은 카이스트, 유니스트입니다. 카이스트와 유니스트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큰 특징이 있는 학교들이죠. 카이스트 입학생, 유니스트 입학생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카이스트 정시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이스트는 군외 모집으로 가, 나, 다군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학사 과정 개설 학부 및 학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총 3개의 학과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명과학기술대학에서는 생명과학과, 뇌인지과학과 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과대학이 좀 많은데요. 기계항공공학부에는 기계공학과와 항공우주공학과가,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또한 그냥 공과대학의 전산학부,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바이오 및 뇌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영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술경영학부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에 속하진 않지만 융합인재학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카이스트의 큰 특징이죠. 학과 구분 없이 모집하며 학생들은 입학 후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심지어 학과별 전원 제한이 없어요. 이게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뭐 이렇게 불합격했거나 차마 쓰지 못했던 과들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와의 계약학과로 무학과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지원서 희망학과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선택해 줘야 하며, 전형 과정에서는 학과 선택 구분 없이 통합하여 평가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소속 학과가 확정되며 동학과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새내기 과정학부 무학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과 구분 없이 모집하며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특징과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와의 계약학과로 무학과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카이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카이스트의 정시 전형, 바로 수능 우수자 전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으로 정말 적은 인원을 뽑죠. 모집 인원이 20명 내외입니다. 지원 자격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자 중 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을 충족한 자로, 군의 모집으로 가나 다군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카이스트는 특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성립된 대학교로 타 대학교의 전형에 지원,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본 수능 우수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반영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반영 영역은 국어, 화작과 언매 중 택 하나,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택 하나, 영어, 그리고 탐구인데, 탐구는 서로 다른 과학 교과의 1, 2 또는 2, 2 조합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반영되고요. 우리 탐구의 경우 동일 과학 과목 선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반영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 등급별 점수인데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영어는 등급별 점수를,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영어 등급별 점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 4등급은 85점, 5등급은 80점, 6등급은 75점, 7등급은 70점, 8등급은 65점, 9등급은 60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는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입학처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사 등급별 점수는 1, 2등급은 5점, 3, 4등급은 4점, 5, 6등급은 3점, 7, 8등급은 2점, 9등급은 1점입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또한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카이스트의 경쟁률과 입결이 어떠했을지 살펴보고 싶으나 슬프게도 경쟁률밖에 제공이 되지 않죠. 수능 우수자 전형이 61.8:1로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시 입결은 공개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합격자 후기를 보면서 한번 입결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새내기 과정학부 공학계열인데 무학과죠. 22학번 최초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자, 뽑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안 될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합격해서 꿈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과학고라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애초에 정시를 목표 삼아 공부했다고 합니다.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와 같아서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집을 풀어보고 다양한 작품을 접해보려 했으며 수학은 틀리는 유형만을 몇십 번 풀어봤다고 합니다. 아예 그 풀이 과정을 외울 정도로 말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모든 영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았고 탐구와 한국사는 수능 보기 전에 NA독을 끝내놓고 수능 한 달 전부터는 모의고사만을 풀며 오답 정리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새내기 과정학부 공학계열 무학부에 22학번 1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정말 대단하게도 1차 추가 합격이 됐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모집 인원이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내신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고3이 되어서 정시 공부를 시작했고 잠이 부족하면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잠은 푹 자려 했다고 합니다. 대신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2 때 유일하게 공부한 물투를 제외하면 정 과목이 노 베이스였기 때문에 2월 한 달을 수학 개념 잡는 데 사용했고 3월에는 화학과 수학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수학은 기출문제를 애내독한 뒤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등 양으로 승부보자는 마음으로 많은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어는 기출을 통해 글 읽는 법을 연구했지만 문법이나 개념어가 약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가장 못 본 과목이 국어라고 합니다. 수능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1년 수험생활 죽었다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카이스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카이스트는 과고, 영재고를 졸업한 학생이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주체성을 가진 학생이라면 충분히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정확한 입결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암암리에 서울대, 공대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입결이 높죠. 카이스트를 희망하는 친구들 모두 파이팅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스트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 또한 카이스트와 동일하게 정시 모집 군외 대학입니다. 가나 다군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공계열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도시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원자력공학과, 그리고 정보바이오융합대학, 디자인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과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수시 말고 정시를 보자면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10명 내외를 모집합니다. 그래도 카이스트는 20명 내외였는데 유니스트는 10명 내외예요, 여러분.
심지어 경영계열 경영과학부는 수능으로 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개의 대학, 이공계열의 10명에 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시모집 군의 대학으로서 가나 다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열별로 모집하며 2학년 진급 시 전공학과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카이스트와 유사하죠. 카이스트는 1학년 말인데 뭐 1학년 말이나 2학년 진급 시나 같은 얘기죠. 그리고 학사 조직 개편으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 또는 신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명 내외 뽑는 수능 우수자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자로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입니다. 수학 영역은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해야 되며 탐구 영역은 서로 다른 두 개 과학 교과의 1, 2 또는 2, 2 응시 필수입니다. 동일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요. 2 과목을 응시할 경우 해당 과목 변환 표준 점수의 10%나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2과목을 응시하는 게 정말 큰 이득이겠죠? 전형 방법을 보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산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를 반영 영역별 성적 반영 방법에 의해 성적 산출하게 되고요.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 등급별 점수입니다. 영역별 활용 지표 및 적용 점수를 보자면 반영 비율은 국어 100%, 영어 100%, 수학 100%, 탐구 100%, 한국사 최대 5점입니다. 자, 활용 점수는 국어는 표준 점수, 수학도 표준 점수, 영어는 등급별 점수,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입니다. 자, 영어와 한국사 등급별 점수를 보자면 영어는 1등급이 100점, 9등급이 60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사는 1, 2등급이 5점, 3, 4등급이 4점, 5, 6등급이 3점, 7, 8등급이 2점, 9등급이 1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를 보자면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과학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표는 추후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니스트 입학처나 학교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봐야 되는 거겠죠? 제출 서류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 유니스트의 정시 경쟁률과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경쟁률 또한 2공계열 수능 우수자 전형이 75.7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입결 같은 경우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 기준이에요. 20 최초 합격이 1.3에서 최종 등록 1.8로, 경영 최초 합격이 1.4에서 최종 등록 1.7로, 자, 유니스트 자체가 수시 입결이 1등급을 벗어나지 않죠. 1등급 초에서 후반입니다. 이를 통해서 카이스트 또한 수시 전형 유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시는 말로 할 것도 없죠. 유사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합격자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계열의 새내기 학부 22학번 최초 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적은 인원, 10명 이내죠. 스스로가 뽑혔다는 게 일단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있는 성적이긴 했으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대학에 떨어지는 꿈을 악몽으로 꿀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시 공부는 별거 없는 것 같고 꾸준하게 하던 대로 하면 결과는 배신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던 대로 너무 떨지 않고 수능에 임하면 유니스트에서 볼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해달라 합니다. 그 다음 새내기 학부 20계열 22학번 최초 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일단 정시로 뽑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다들 걱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최초 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시 공부는 딱히 해줄 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국어는 다른 문학이나 모르는 비문학에 나와도 풀수 있게끔 감을 기르고자 했고, 수학이나 탐구는 반복 학습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탐구나 한국사는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기억하기도 편해지고 생각이 안날때 찾아보기도 쉬워지니까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놓길 바란다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자,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시 기준의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등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그 입결이 1등급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20은 1.3에서 1.8, 경영은 1.4에서 1.7이기 때문이죠. 카이스트도 그와 마찬가지로 1등급을 벗어나지 않는 입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수 있고요.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유니스트라는 그 이름 자체가 특징인 학교였습니다. 자, 유니스트 입학 등급을 보면 1등급 내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이와 유사하게 높은 입결을 가지고 있겠죠. 이과생들의 워너비라고 할수 있는 특히 과고와 영재고의 학생들이 많이 가는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인데 정시 모집 인원이 적어서 살인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61.8대 1이었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75.7대 1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두 학교 모두 군내 모집이라서 일반고의 히든카드라고도 불리는 학교들입니다. 일반고의 히든카드라고도 불리는 학교들입니다. 물론 일반고나 영재고나 과고나 상관없이 모두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대로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받아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20명 내외와 10명 내외에 포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는 포항 공대까지 3개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알겠지만 포항 공대는 정시가 없죠. 자, 포항 공대의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정시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항 공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시를 통해서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공대의 수시 전형은 이미 지났지만 우리 내년을 위해서 한번 다시 볼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이스트와 유니스트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과 친구들의 워너비 학교일 수 있는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특히 공과 계열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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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죠. 비록 정시인원을 많이 뽑지 않는 20명 내외와 10명 내외였으나 군내 대학이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이스트랑 유니스트가 군외 모집이 아니었으면 쉽게 도전을 못했을 텐데 군외 모집이라서 우리 일반고 친구들도 좀 부담 없이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넣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슬픈 거고 하면 되죠, 뭐. 하지만 슬픈 결과는 최대한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두 개의 학교도 정시 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볼 대학 정시 전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시 전형 영상이 마무리되면 여러분들도 정말 정시 원서를 써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텐데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문의 사항은 다들 알겠지만 1대1 문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확인하면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은 친구들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